이번 시간은 복습 시간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A present tense verb하고 past tense verb하고 future tense verb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아니, 복습을 해볼게요. 배웠으니까. present tense verb 첫 번째 거는 지금, present,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present verb예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바로 present tense verb고 present tense verb는 그 verb, 행동하는 단어, 뛰다, 걷다, 그런 데다가 s나 es를 붙여주시면 돼요. past tense verb는 뭐냐면, 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바로 past tense verb라고 해요. past tense verb는 걷다, 뛰다가 아니라, 걸었다, 뛰었다, 다 전에 했었으니까. 그거는 ed를 붙여주시면 돼요. 행동하는 단어고요. walk는 walked, run이면 runned. 아, runned는 아니구나, ran이구나. 그리고 뭐 walked, roll, 구르다면 rolled 등등. future tense verb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닌 전에도 아니고 미래. 나는 뛸 것이다. 나는 잘 것이다. 그거는 무조건 여기 우리 will이 앞에 있으면 알수 있어요. I will run. 나는 뛸 것이다. I will sleep. 나는 잘 것이다. I will tell. 나는 말할 것이다. 위리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I hoped면 이드가 붙었네요. 이드가 붙었으면 바로 패스트 텐스죠. 자, proofread these lines of dialogue. Circle any verb that are not written in correct tense. 자, 이거 읽어보고 이 텐스가 전에 얘기하고 있는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틀린 거죠. 전 얘기면 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I hoped you can help me, said Jim. 나는 기대했대. 너가 도와줄 거라고. I'll try my best. will은 미래인데 왜 현재형이 들어갔을까요? will이 들어가면 s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뭐가 되죠? will이면 I will try my best죠. is 빼고 y를 붙여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돼요. 이 future, 과거하고 현재가 같이 있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